회사의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다 있으면서 어떻게 혼자 나를 이렇게 버려둘 수가 있냐고. 아 진짜. 아 진짜 뭐하는 거 아니야? 지금 뭐하라고. 아 진짜 회사가 뭐 이래. 어디서 와서 영품이 넘어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니 근데 제가 누구신지 한번. 아 나 예. 여기 회 저 상가린 노인회장.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어 어떻게 회장님. 아이고 반가워요. 아이고 고마워요 회장님. 노인회장님 고마워요. 아이고 반가워요. 저기 우리 예. 이제 경로당에 할머니들이랑 할아버지들이랑 많이 왔어요. 네, 네, 네. 부끄러워가지고. 아 이거 부끄러울 거 없어요. 나 의지하고. 네. 가보십시오. 예. 소공 오라버니 필요 없어. 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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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주 참 즐겁게. 여기 계시네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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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방석까지. 안녕하세요. 어머 어머 여기 왜 이렇게 꽃이 많아. 너무 귀여우세요. 진달래 진달래. 너무 수수하시고 수줍음 많은 봉숭아 어때요? 예, 아무것도 아주 예뻐. 그러면 우리 예쁜 봉숭아 얼굴 한번. 예쁘니까 똥 빼고. 자, 똥 빼고. 오늘 멋쟁이 신사의 찻버스. 아니 근데 우리 어르신 건강은 해요? 건강하게 자기대로 밥 해 먹고 혼자 살아. 혼자서 식사를 다 만드신다고요? 아, 나나 우리 지금이 보행기역 밀리는 것이 나라에서 준한 병인 그거 되돌아지야 그네 좋은 날만 그거 날 놀아주고 나가 놀아줘 그죠? 건강하세요. 원래 그래 원래 밥잘 먹고. 네 여기 오면 고민이 다 사라집니다. 우리 상가리 어르신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 고민 상담소 시간. 보내온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제가 사연을 좀 가져왔거든요. 30대인데 엄마랑 싸웠대요. 시집 안 가냐는 말에 제가 화를 버럭 냈는데요. 남자도 없는데 무슨 시집을 가라는 건지. 일단 싸웠으니까 화해는 해야 되잖아요. 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결혼만 해버리면 어머니하고 가도 하지 돼요. 남자가 없는데? 남겨뒀어. 제주도로 와 신랑 많이 보이려고. 아 제주도로? 제주도 남자 하러 우리 손지들이야 가실 거라. 아 손지들이 다 데려오실 거예요? 아들은 늙어버리고 우리 손지들. 그러면 나를 잡아서 여기에 와서 맞선을 보는 걸로. 정답입니다.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.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짝꿍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미혜랑 짝꿍을 하고 싶은데 제일 친한 철수도 미혜랑 짝꿍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하죠? 양보하면 안 돼. 좋아요 좋아요. 자 우리 아버님은 양보가 안 된다. 우리 어머님은 양보를 해라. 왜 양보를 하면 안 돼요? 아니 이게 정치인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지.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. 우리 어머니는 그럼 양보를 해야 된다. 양보해야 서로가 화해를 하는 거지. 전혀 내가 없잖아요. 아 싸움이나 할 수 있어요. 남자끼리. 아 이건 정말 아 고민이다. 그러면은 의견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? 양보할 수 없다.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양보하면 안 된다. 양보하지 마라. 양보하지 마라. 양보를 해야 된다. 손. 양보를 해야 되어서 여기 다 착한 어르신들만 계셔가지고 자자 그러면 양보를 하는 걸로 아시겠죠? 예, 양보를 하는 걸로. 고등학생 딸을 둔 아빠입니다. 우리 딸이 어릴 때는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더니 이제 커가니까 저랑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. 예전처럼 딸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짜증도 많이 내서 엄청 낀 것 같아 딸이. 막 맞는 거 하지 뭐 경험하지 말라. 달래야지. 아우 달랜다. 자꾸 다 해야지 자꾸 다. 칭찬을. 욕하면 안 되고 욕하면 도망가 보면 큰 일이 죽지. 욕하지 말고 착하다 착하다. 고민 이렇게 물어보기 잘한 것 같아. 근데 고민 상담소 성공적으로.